제약바이오 브리핑 시작합니다. 대기업도 합세한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전성시대. 삼성, SK 등이 바이오 위탁개발 생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면서 다른 국내 대기업들 역시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사업 분야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확장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미 지난해 GS가 휴제를 인수하며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CJ, 카카오 등 역시 각각 CJ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 헬스케어를 공식 출범하며 제약바이오엔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입니다. 최근 롯데그룹 역시 롯데 바이오로직스 출범을 공식화했는데요. 제약바이오 산업이 지속성장 산업인 만큼 앞으로도 대기업들의 제약바이오 진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제약바이오 업계 CDMO 부분 다크호스는 누구?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존 기업에 이어 한미약품, 동아소시오그룹 등 기존 제약사들도 CDMO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동아소시오그룹은 지난 3일 북미소재 바이오 기업과 177억 원 규모의 리피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CDMO 사업 확장에 나섰으며 한미 정밀화학은 지속가능 혁신 경영을 위해 하이테크 CDMO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차바이오텍, GC셀 등 다수 기업들이 CDMO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설 방침인데요.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의 CDMO 사업 성과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이상 제약바이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